봤다면 이제 나를 보여줘야겠지? 스텝 2. 난 네가 궁금해. 면접 질문 테스트 2. 너를 보여줘. 첫 번째 질문 무사 통과. 두 번째 질문에서는 과연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나? 3분 동안 자기 피해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군입니다.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 기대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김군. 빨라하게 협의 필요하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철의 인간 김군. 강인한 체력으로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강인한 체력과 끈기가 저의 강점입니다. 세계와 국가가 인정한 김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통한 글로벌 지식인의 모습이 바로 저 김군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빨라기업이 원하는 1등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군 최고 최고 멋져. 그게 바로 김군만의 센스라고. 회사를 위한 헌신의 감동 멘트까지. 나 완전 감동 먹었잖아. 그렇다고 합격된 줄 알았지? 이거 딱 하나만 더 넘길까? 스텝 1! Why will be why? Why will be why? 면접 질문 베스트 1! 도대체 왜?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뭐죠?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라기업의 IT 기술 개발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기술력과 능력을 더하여 빨라기업의 IT 기술 개발 분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고요. 너무 빠르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잘 알겠지? 이런 질문들은 기본 중에 아주 아주 기본이라고. 아, 생각난 거 있다. 김군, 닭이 먼저 할까? 달걀이 먼저 할까? 에이, 닭이 먼저 하니까 달걀을 낳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 에이, 이게 면접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보게요, 김군. 요즘은 창의력, 센스 있는 인재를 뽑는데 틀에 박힌 질문만 하겠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다고. 별별 면접 질문.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질문은 지원자를 한 번에 킹왕짱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런 건 키워드로 정리해놓기. 잔업이 있는데 중요한 가족 약속이 있다면? 회사냐 가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절충안이 필요한 문제야.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가져갈 세 가지는? 김구는 뭐 가져갈 거야? 난 우선 메이크업 풀세트는 꼭 필요하고 암튼 지원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에 관련된 책자나 또 혹은 뭐 모의 면접,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또 다른 면접자들은 어떻게 또 그 질문에 대답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가봐야겠다. 나 오늘 신비감 완전 상실했잖아. 대박. 여튼 김근 잘해봐. 화이팅. 안녕. 소지 섭소 저기 면접 있는데 캬 늦었다. 캬. 아이고 아이고 이 천사 천사 이거 보고 가랬더니 손 하나 안 댔구만. 아이고 참 오늘 면접 있다더니 잘 챙겼나 몰라. 아이고 이 덜렁이 천사. 아이고 참. 아이고 나 퇴근해야겠다. 이런 질문 면접에서 꼭 나온다. 면접관의 질문 의도와 그 유형만 잘 파악한다면 당신도 면접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소.